깜짝할 사이에 완성된 캔버스 액자. 정말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하나에 1,500원 줬어요. 소박한 가격으로. 네. 1,500원의 샤크를 뽐내고 있는 캔버스 액자. 저 기품 있는 라인을 보라. 옆에는 우아함마저 풍긴다.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장 뿌듯해진다는 미실즈 간장. 그녀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초보 간장에서 이제 진짜로 숙성된 간장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네, 정말 똑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직접 소품을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집안을 꾸미고 또 가구는 공장까지 가서 맞췄다고요. 네, 신랑이 진짜 아내 바보가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쁜 아기만 낳아서 잘 키우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사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연 매출 10억을 올리는 대단한 청년입니다. 젊은 패기 하나로 일궈낸 대박 신화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번화가. 많은 이들 오가는 이곳 어딘가에 대박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거 안에, 이거 골목 안에. 그러니까 이쪽 안에 한번 가보라고. 등갈비라고 거기 있어. 아! 등갈비? 저쪽 쭉 가면 네. 아파트 뒷골목에 있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 대박집이 있다. 시민들 증언대로 등갈비집을 발견했는데. 뭐 식당 안은 한가롭기 그지없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사장님은 한 명도 없는데. 이따 저녁 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주인장. 과연 손님들이 몰려올까? 6시가 지나자 하나둘씩 손님들이 들어온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손님들로 식당 안은 금세 차고. 대박집이 맞긴 맞는 것 같다. 저희 대박집 맞다니까요. 매출은 얼마나? 매출은 한 10억 가까이. 오. 와. 야. 진짜 부럽네.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 이들이 찾는 메뉴는 뭘까? 약한 놈을 하나 주세요. 약한 놈? 강한 놈? 어. 드릴까요? 미친 놈 두 마리 주세요. 두 마리. 어? 미친 놈 두 개 주세요. 이름이 아니에요? 약한 놈, 강한 놈, 미친 놈. 험상찮은 이름의 주인공은 등갈비다. 새빨간 양념이 잘 배든 등갈비. 뭐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아하. 손님들 말 한마디 없이 등갈비 먹느라 여념이 없다. 아, 원래 잘 못 먹는데 맛있어서 먹고 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서 그냥 자꾸 막 계속 먹게 되고 막 계속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되게 맛있어요. 약한 거는 그냥 약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청양고추 먹는 맛이고 약간 강한 놈은 그 청양고추 태국고추처럼 약간 그냥 매운맛 끝에 단맛 있고. 그런데 저거 3단계하고 4단계는 어우 진짜 뚜껑 열려요. 아 이거 뚜껑이 뚜껑 열린데. 메뉴 판본이 손님들 말대로 단계별로 매운맛을 나눠놨다. 손님들의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아래 재밌는 귀여운 문구까지 보인다. 아기자기하네요. 이름을 어떻게 하다 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면서 직접 먹어보고 느낀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매운 걸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약한 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드시고 좀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매운 걸로 이렇게 예, 서로 이제 만족하게끔 이렇게. 묘한 중독성 있다는 등갈비. 양념에 분명 대박의 비밀이 있을 법한데. 식당 밖에서 몰래 주인장을 지켜보는 제작진. 그런데 아 양념 만들어 올라가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가끔씩 사라지고 그래요. 오 네. 다른 데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 여기 관계자 출입금지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관계자 어? 출입금지. 사라진 주인장을 찾아 식당 옆 건물까지 쫓아간 제작진.
관계자 아닌데. 눈치를 몰래 지켜보니 분명 고추장은 아닌 것 같은 뭔가를 놓고 있다.